너만한 거 모셔놓은 거 뭐야? 이렇게. 이건 아미타불도 아니고 관세음보살도 아닌 것 같고 길 가서 주워온 거나 마찬가지야. 샀는데. 그러니까 내가잖아. 우리도 불교사에서 뭘 사와? 어? 저런 신령님을 사오고 라면 우리는 절도 마찬가지고 점화식을 하잖아. 그래야지 신이 앉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엄마는 저분이 이쁘다고 갖다가 모셔다 놓으면 거기에 잡신이 있지. 내가 엄마는 신줄이 있는데다가 그거를 함부로 내 집에다 모셔 놓으면은 자꾸 그러면 아빠를 쳐. 금전을 막는단 말이야. 딱. 그 잘못된 거지. 내가 가서 비는 거하고 내가 사다가 내 집에다가 갖다 놓는 거하고 이건 내가 무당이랑 똑같은 거지 뭐. 어? 왜 엄마는 옥수수잔 놓고도 빌면은 신이 응하는데 어떤 신이 응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절하라 하면 잡신이 응하지. 제가 그거 부처님 응. 상을 사면서 거기다가 왜 그러겠죠. 그러니까. 근데 모시지는 않고 그때 이후로 그냥 찬장에 어쨌든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지금 가다 놓은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해양을 시켜줘야지. 엄마 무당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빠를 치는 거야. 그렇게 돌을 다 막아놨잖아, 지금.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했어. 엄마네는 옥수수에 물도 떠놓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 응? 물만 안 떠넣으면 되는지 알아? 거기다가 찬장 위에다가 거기다가 탁 부처님이 거기가 계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올 때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응? 그게 같이 따라서 탁 들어오면서 화가 나 있잖아. 응? 이게 잘못하면 미치는 거야, 사람. 잠시 사람 죽여. 이거 얼른 빨리 날 잡아서 해양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내 집에서 떠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는 이제 법당을 다니면서 믿어야 되지. 그런 거는 무당이나 하고 스님이나 그게 잘못. 아, 이쁘다고 어떤 사람도 이쁘다고 갖다 놔. 나 저분이 너무 마음에, 막 불교상에 가든지 뭘 가서 너무 마음에 갖다 놔. 그랬고 뒤집어진 애들 엄청 많이 봤어. 애기 부처, 애기 부처. 애기 부처라고. 아니요? 동부처 왔다 나는데? 응? 애기 부처라고, 이게. 근데 부처님을 제가 전자레인지 운동장 아스댕이 거꾸로 잘 생각해봐, 엄마도. 신인격화를 우리도 얼마나 저분들이 엄중한데. 제가 몇년 전에 조상굿도 하고 막 이것저것 응. 했어요. 많이 하고 이제 안 했단 소리 안 해. 네, 다 했어요. 응. 하고 이제 집안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이제 조상님들한테 오단벌씩 다 해서 이제 몇대 조상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인연이 돼갖고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냥 아 그걸 마무리를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가니까 그분이 딴 데로 이제 이렇게 신줄 이렇게 계신 분들은 스님도 계시지만 여기 어디야 딴 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맞아. 집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당을? 이제 이전을 하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그게 또 그쪽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했긴 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딱 그래서, 근데 그분한테 따라 차라리 갖다 놓고 맡겼으면 이걸 딱 해결해 주셨을 건데, 가보니까 딴 데로 이사 가셨더라고요. 이사 가도 우린 다 알려주지, 어디로 갔다고. 근데 좀안 좋게 그러니까, 돼서 그냥 조금 사기야. 포한 뭐지? 포한장담을 했었어갖고 내가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너무 진짜 아닌 거에 이제 100%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건안 된다고 해줘야지. 나는 안 되는 건안 된다고 예, 그래. 그래서 응? 제가 진짜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소극자거든요. 응. 되게 힘들어서 그거를 빚을 내고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빚을 갚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무료 점사를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고 용무님한테 달달 볶았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왜 연락 없으시냐? 근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 조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내가 몇천만 원씩 주고. 그거를 나는 그렇다면서 나는 몇천만 원 받아본 적이 아니 없어. 저는요 제 동생이 아이가 없어갖고 그것까지 같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끊어서 응. 형제들 마냥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엄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빚은 빚대로 남고 몸은 몸대로 안 좋고. 근데 자 지금 엄마 신이 누르고 있잖아. 짠. 내 꿈꾸고 이런 거는 엄마는 무당은 못 돼. 예 그거는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근데 보시는 많이 해야 돼, 무당집에서. 처사처럼 보시는 많이 해야 돼. 남한테. 그게 내 업보야. 예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조금 될수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내가 상처받는 거 생각하면은 남도 상처받겠다 싶어서 웬만하면은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얼른 탭을 시켜야 돼. 제가. 근데 제가 금전이 가진 게 있어야 퇴근을 시키든지. 뭐 때문에 그렇죠? 몰라, 엄마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엄마가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그랬겠지 모르겠지만 신은 안 그래. 우리 애들도 잘못 모시면 우리도 내보셔야 돼. 왜? 제자가 그냥 모시고 싶다고 모시는 게 아니거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받는단 말이야. 하물며 인간인데 우리보다 더 실수가 많겠지? 그렇겠죠. 근데 잘못한 건 엄마니까 이건 내가잖아.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수습을 해야지 누가 수습할 거야? 응? 돈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뭐야? 나가 죽는 거밖에 더 있어? 이게 근본 원인이야 지금. 응? 그래서 내가 뭐 떠놓고 원래 빌던 거, 뭐 했던 거 절대 하면 안 돼, 엄마는. 벌써 알고 와. 응? 그러니까 허리 치고 지금 다리 치고 목 치고 올라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양어깨 꽉 눌러서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지. 응? 엄마는 잘한다고 한 거야. 응? 그래,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저기 광덕사 절도 못 가고 작년 재작년 그때도 가서 그냥 부처님만 보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상이 있고 이러면 되게 좋아요. 제가 좀 뭐랄까 만신직 가면 되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엄마는 내가 그런 기운이 있어서 가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예뻐서 아까도 여기 입구에 저기 딱 입걸레 아 남들 의식을 하면 안 되는데 남들 의식을 내가 해버렸어요. 거기 초를 하나 이렇게 향을 꽂고 싶더라고요. 꽂으면 됐지. 그 마음이 그랬는데 이제 막 이상한 사람들 그렇고 막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꾸 저가 이제 도량이 있어 답답할 때마다 여기서 버스 타고 오면 한 번에 와. 거기 산 생각도 있고 눈물도 있고.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해. 내가 마음 정상 보여야지. 저는 내가 그런 생각은 했어요, 형님. 그냥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이렇게 받아주는 데 있으면 지옥 정성 못 믿겠다. 내가 그런 거는 진짜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엄청나 진짜 간절하게 빌고 또 빌고 맨날 그러거든요. 할수 자식, 있어? 네? 할수 있어 그렇게? 그렇게 하죠. 내가 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하면 엄마. 저야 감사하죠. 진짜 없으니까 그러게요. 내가 감사하죠. 도량도 엄마가 와서 인사도 하고 자꾸 그리고 내 자식들도 빌어주고 네,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때 되면 자꾸 초하루 공양이든지 엄마가 올라와서 자꾸 틈틈이 산신각도 닦고 가봐요 엄마 가보면 할 거야. 한 600평 있어요, 도량이. 저는 신세대로 지어놨어. 근데 지금 제가 아들이 되게 어려요. 어린데 이것도 봐야 되고 지금 저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와서 알아. 그냥.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제 좀 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까운 이렇게 와서 나는 여기라도 와서 지성을 드리고 여기라도 하고. 나는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선생님이 저 생각해 주는 마음 그거 이제 고거하고 이제 내가 이제 어쨌든 죄 아닌 죄를 졌잖아요. 갖고 들어온 것부터도 죄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이렇게. 근데 조금 돈이 조금 모이면 그거는 태블릿 하고 일단은 어느 눈 정도 들어요, 그거는? 가려놓고 그거는 나중에 나랑 상의를 해. 돈 조금밖에 안 받을게. 그래야지 내 새끼가 잘 돼. 그리고 지금 집에 제가 이왕 온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부엉이가 좋다고 그래서 한 쌍을 제가 이렇게 복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복이 들어온다 해서 제가 저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치. 선생님. 원래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근데 그 부엉이 큰 문제 일으키진 않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저기는요, 선생님. 내가 몸이 하도 잠이 조금 안 좋아갖고 근데 저건 잠시. 신하고 자꾸 나하고 부딪히는 거야. 네, 잠이 안 와서 저기 여기 이렇게 인터넷 제가 이렇게 미용 선생님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미용 그림 여의주를 그런 게 그거를 필요 없어. 그런 거할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내가 어디 하나 믿으면서 이제 거기서 내려주는 게 있어. 그다음 그런 걸 가져야지 자꾸 그냥 7,000원짜리 싼거 요만한 액자로 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믿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갖다 들었지. 그게 엄마가 뭐냐면 하나하나 내가 신을 집에다 모시는 거야. 엄마는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되게 그 이후로는 잠을 잘 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험이 있나 보다. 내가 믿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그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일단 몰라 엄마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그리고 아들 내면은 꼭 팔아줘 시험을 걸어줘 이런 데다가 걔는 부모가 둘이야 사주 팔잖아 고다야 걔도 성격이 몇 살짜리요? 어리네 부모가 둘 맞아요. 제가 입양했거든요. 그래서 걔는 팔자가 세네 그래서 그것도 해준다고 해줬는데. 믿어야지 내가 믿고 자꾸 걔를 빌어주고 자꾸 해줘야 돼. 그래야지 걔가 엇나가지 않아. 나중에 이제 원망할 수도 있어도 몰라. 근데 조금씩 이제 지금도 알아요. 애교가 되게 많고 이렇게 엄마라고 하면은 좀 저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먼저 재혼을 한번 했었는데 애기
그 남자가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기를 안 낳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총각이니까 그래서 입양하게 됐는데 술 먹고 막칼 들고 죽인다고 그래갖고 막몇 번씩 경찰 차 타고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하고 다 죽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속 시끄럽지 않게 그냥 유두리끼 해서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좀씩 도움 받자 이렇게 해갖고 거짓말을 좀 선의의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만 하고 보자 법적으로. 하고 3개월 유효 기간이잖아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만 알고 내가 난 걸로 해서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겨서 얘를 어떻게 하면 잘 잃을까 하고 파양을 저는 파양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서. 안 돼. 네, 그럼 그래서 저는 얘를 끝까지 그러다가 맨날 돌아가신 엄마한테도 빌어요. 조상님들 제발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명을 내가 있어서 86세까지만 딱 살다가 그냥 자는 듯이 가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 옛날부터 그랬어요. 진짜 난 지금도 빌어요. 이렇게 왜 86세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나와요. 나는 너무 30대 엄마들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요. 싫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 내 형제들 그 명을 다 잊어서 좀더 살고 가게 해달라고 맨날 빌거든요. 여기다가 연락처는 남겨놓고 가시오. 이거는 내 도장이. 네. 잘 갖고 나 있으시오. 이것 좀 한번 봐주시면 응. 좋겠어요. 주셔. 여기 쳐보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 애기들은 안 보여줘도 되고 저기 위에 성빈이라는 애하고요. 얘는 원래 누구 자식이야? 성민이는? 재혼 그래서 그치? 아니지 재혼 해도 근데 되나? 딸이 서른 그 저기 뱀띠하고 돼지띠 애가 넷이에요. 입양하는 거지. 얘가 이제 누구랑 사는 거야? 사는 건 아니고요. 응. 지금 교통사고 신랑 보내 혼자 됐어요. 그 그래갖고 누구랑 또 살라고 하잖아.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궁합을 보는 거죠. 이제 그니까. 쉽게 제가 이제 몰래 보는 거죠. 둘이 옛날부터 사귀었던 응. 애인데 다시 만났어요. 나쁘게도 찍지 마요. 딸은 원래 따지면 걔가 부동산. 엄마는 못 불려도 걔는 불려. 그래서 걔는 남자가 없어 사주에. 같이 안 돼요? 걔도 또 끊어져. 그래요? 응? 많이 얘는 살풀이를 세 번은 잘해야 돼. 그리고 꼭 같이 붙을 때꼭 얘네들은 살을 둘이 풀어주고 해줘야 돼. 근데 너무 남자도 내가잖아. 그런 얘가 나쁘게도 찍는 말이야. 얘가 남자를 밀어내는 사주야. 이혼을 하든지 하나를 앞을 보내든지. 지금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어린 아이가. 근데 너무 젊어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둬야 돼. 얘가 그냥 일반인처럼 살려면 걔가 자기 스스로가 누구랑 결혼할 때 살을 잘 풀고 결혼하고 1년 됐을 때 풀고 3년 됐을 때 풀고 세 번은 얘가 잘 풀어야지 누구랑 결혼해서 살지. 안 그러면 밀어내든지 보내든지. 근데 얘는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안 죽, 그러니까 밀어낸다고 그래. 응.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싫은 모습이 보이는데 뭐 상대가.
다 처음에. 근데 그래서 내가 그냥 애인으로 그냥 말은 그렇게 했죠 제가. 근데 지금 선생님한테 왔을 때 살짝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막내는 어때요 선생님? 여자애. 그리고. 다윤이. 네, 17년생이에요? 15년생. 17년인데. 요 애기, 이건 애기. 이건 애기고, 여기 12월. 여기 95년생. 얘는 원래 재주를 가르쳤어야지. 94년 6월 10일이거든요, 양력으로. 양력으로도 그렇지, 90. 어쨌든, 몰라, 걔는 손꽃으로다가 뭔가를 해놓으면 좋은 사주야. 지금 시집을 가갖고. 근데 엄마가 잘못, 애들은 다 시집을 집 보내면 어떡해. 근데 지들이 좋아서 간 거예요. 근데 다 봐봐, 힘들게 살잖아. 지금 보낸 마지막에 그 기집애는 저기 이번에 다른 아이도 낳거든요. 아들하고 딸하고 나는 뭐 하냐고. 걔네들은 자기네가 봐야지 그 시댁을 볼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일단 엄마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 또 제 건강이 되게 걱정이 되기는 했었는데. 엄마는 갑상선도 관리 잘해야 되고. 갑상선 벌써 왔어요? 맨날. 그 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왔으면 때끝인 줄 알아. 때는 평생 지금 약 먹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근데 관리해야 된다고. 아예 없앴어요. 없애도 평생 약 이게 내려오잖아 맞아요. 지금 지금 가슴으로 내려오고 엄마 자궁으로 치고 가고 위로 치고 가니까 문제야. 그래서 이게 지병으로 자꾸 엄마 몸을 건드리는 거니까. 응? 엄마 진짜 살고 싶으면 진짜 낮잠 엎드려 실려는 것 같아. 아시죠? 정신 차리셔요. 더 이상 이제 뭐 갖다 놓지 마 집에. 뭐 어떻게 그거를 나중에 지금 못 건드려줘. 나중에 돈을 엄마 모아야지. 응? 그거 뭐? 다 지금 과부 딸래피를 내서 할 거야? 빚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지금은 내 발품을 팔아서 신령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거라도 내가 신령님한테 보여야지. 그죠? 가서 잘.